마지막 희망을 건 거야. 자, 봐봐. 2, 3인으로 가고. 2, 3, 2. 2에서 3. 네, 2에서 맞아요. 너랑 나랑 볶음밥 먹어. 오케이. 만약에 네가 여기 3점을 얻으면, 그럼 네가 역전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볶음밥 2, 3인. 맞을게. 그러니까 2에서 3인. 2에서 3인 볶음밥. 야, 잘 놀아라. 장동민 씨의 전략대로라면 짜장면 넷, 짬뽕 넷, 볶음밥 셋으로 이상민 씨가 3점을 획득해 2점을 받는 최정문 씨를 최하위자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 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홀로 모여주십시오. 자, 오늘 내가 안 할 데스매치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난 오늘 내가 안 할 데스매치는 결합 안 할 거야. 결합 안 해? 미쳤게? 내가 결합을... 내가 결합을 왜 해? 내가 너랑 결합을 왜 해? 어? 플레이어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결정하여 선택한 메뉴가 가장 위에 보이도록 박스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주십시오. 저기 3분의 4륙에다가 메뉴 선택이 끝난 플레이어분들은 카드 박스를 예측칸에 올려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확신이 없거든. 75? 네, 모든 플레이어 예측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예측 변경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깽판 타임인가요? 1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씨, 깜짝 놀랐네. 더 이상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럼 한 칸에 홍진호 씨 오픈하겠습니다. 홍진호 씨는 볶음밥. 네, 그러면 두 명에서 세 명 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훈 씨 오픈하겠습니다. 김경훈 씨는 볶음밥. 아, 먹었다. 이상민 씨는 볶음밥. 네, 다음은 네 명에서 여섯 명 박스 오픈하겠습니다. 네, 임윤서 씨입니다. 짜장면. 네, 오현미 씨 짬뽕. 네, 이준석 씨 볶음밥. 뭐야? 야! 나는 144를 144가 난 것 같아. 똑같이? 그치, 똑같이 봐. 아무나 이제 상민 오빠의 그 3점의 확률에 나는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저희가 유일하게 정문이가 좀 안 좋게 나오는 수는 이게 볶음밥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3점 먹으러 달려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훈이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너 뭐네? 저요? 내가 그러면 명확하게 내가 딴 건 모르는 식으로 엄마한테 그게 좀 쌀 수 있냐고 생각해줄게. 금밥 2, 3점. 금밥 2, 3점. 2, 3점. 경훈이가 그 정보를 줬어요, 저한테. 그 볶음밥을 둘이 간다는 거를. 근데 그 정보에 따르면은 그거는 정분이를 꼴등 만드는 정보거든요. 경훈이 볶음밥을 선택할 것 같아요. 박스 안에 놓고 뚜껑을 닫아주십시오. 그렇다면 볶음밥에서 상민이 형이 점수를 따로 들어갔을 때 그걸 막는 방법은 진호 형이 볶음밥이 나갔으니까 숫자를 늘려야겠다. 상민이 형 아니 볶음밥 아니면 개판이네. 지금 상황에서 내가 경훈이를 믿는다면은 어차피 이거 실패하면 내가 데스 간다 라는 각오로 정문이도 살리고 한번 해보자. 믿고 간다? 응. 네, 이준석 씨의 볶음밥. 야, 같이 했으면 같이 끝까지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거는 완벽히 끝났네. 계획대로 다 됐는데 상민이 형 무조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준석이 웬만하면 김경훈이 던진 말 에이 저거 아니야 할 텐데 그걸 또 어떻게 믿고. 아 내가 김경훈 컨트롤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진짜 5점이네요. 그니까 지금 사실 마지막 그런 걸 얘기하네. 응? 응? 정말 잘못됐어. 그 열악한 상황에서까지도 그런 걸 얘기하네. 응? 믿을 게 없으니까 지금 사실 마지막까지. 야 우리 경훈이는 그렇게 여기서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니어스의 어떤 게임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활약을 우리 김경훈을 통해서 좀 보여지는 재미가 좀 얼마나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그 실험했다는 거에 일단 자책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스스로한테 좀 신중할 때는 김경훈을 선택 하는 걸 좀 안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또 독이 됐네. 그럼 지금 누가 됐어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 그거야? 꼴찌야? 장민이 형. 아씨. 준석이 형이 물어봤어. 나한테 뭘 이렇게 물어봤었고 준석이 형이랑은 저번 1화 때부터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우리 팀을 해코지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상민이 형을 돕고자 했던 일이 상민이 형을 죽이게 되는 일이 됐어요. 그 신라 같은 그 마지막까지도 나는 참 아 나 진짜 내가 병신구나.